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쭉 한번 돌이켜 봐보세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나와 함께 매일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나의 아이 혹은 뭐 남편. 가족들과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루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뭐 친구라든지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영향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생각, 또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과 좋은 소통을 맺으면서 살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와 교사도 소통을 잘하면 또 아이들에게 아주 또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깊게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회대 교육대학원의 고병헌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 모임의 그 주제가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소통을 말로 하는 거라는 이런 오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말이 하는 역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가요? 말보다 더 이렇게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말은 오해를 많이 낳거나 혹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제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경우 경험들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까지는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동의가 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 없는 세상에서 교사의 경쟁력은 1번, 전문성이 가른다. 2번, 아니다. 다른 요소다.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성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격적으로 안정이 안 된 그런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면 전문성의 경쟁력을 갈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이 충분히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자. 아버지 뭐 하시노? 교사에게 전문성은 옛날에도 중요했고 오늘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끝.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전문성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자, 엊그제까지는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 없었을 때는 여러분이 확인해 주신 것처럼 교사의 경쟁력은 전문성하고 인격 중에 전문성이 갈랐는데 거기에 인격까지 출중하면 뭐 이건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엄청나게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어떤 손주들이 여러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보일 일은 상당히 없어졌다는 것. 이것도 역시 동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문성은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는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걸로 돋보일 일은 없다. 그게 교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전문직을 하든 전문성은 오늘부터 앞으로 기본값이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사의 핵심적인 경쟁력, 역량은 뭘까? 매력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공지능 로봇,
교사 프로그램이 사람 교사를 흉내낼 수 없는 거. 나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 나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나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것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은 존재로 하는 겁니다. 말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인 거고 그냥 느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면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래요? 아닐걸요. 그렇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소통은 존재로 하는 거다. 저는 이제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비유하는데 하나는 대나무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나침판으로 비유해요. 상상해 보세요.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려면 진동의 시간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인간의 삶은 깨지고 깨우치면서 이 짧은 이번 생에 방향을 찾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삶은 대나무와 같아서 대나무가 성장하려면 마디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처럼 연약한 대나무의 줄기에서 울퉁불퉁한 마디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꼰대와 부모 교사의 차이점 아실 거예요. 꼰대는 자기가 자녀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지 속이 풀릴 때까지 무한반복하는 사람을 꼰대. 부모 교사는 뭐예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너 엄마가 몇 번 말했니? 너 선생님이 몇 번 말했니? 여러분은 성장 과정 중에 짜증 안 났어요? 왜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지금 거리에 있는 어른이 똑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엄마 네 얘기 들으려고 했어.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처럼 오늘 화면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처럼 이 소통은요,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거기에 삶이라는 걸 넣을 때는 삶의 소통은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삶의 방향을 보면서 반발짝 정도, 한 발짝 정도 그 앞서서 함께 비에 젖으며 함께 바람에 흔들리면서 말이 아니라 입이 어떻게 버텨야 이 바람 어떻게 견뎌야 이렇게 아름다운 대나무의 마디가 생기는지를 존재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혹시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가장 지금 가슴 아프게 불안하게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에 어른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어른이 있어야 좀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은 버티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제 자신에게 매우 두려워진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세상으로 경험되어 왔는지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걸까라는 이런 제 스스로의 질문에 흔쾌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레는 세상을 경험시켜 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설레임을 허락하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오늘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겠지만 설레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요함을 또 여러분의 삶에 평화로움을 허락하면 아이들은 이 순간 평화로운 고요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저는 우연히 지금 선생님을 만났지만 하지만 저는 숙지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경험과 지식에서 엄선하고 숙성시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우연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저를 우연히 만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가 능력은 같은데 죄 쪽에서는 저의 최상치가 나오는 거고요. 능력은 같은데 지금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평균치죠. 자, 그럼 능력이 같으면 최상치가 근거가 있을까요? 평균치가 근거가 있을까요? 최상치.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저의 최상치와 지금 여러분들의 평균치죠? 이 여백에서 삼투압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발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최상치와 아이들의 평균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통의 여백입니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의 여백을 키우려면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아이들이 따라오던가요?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시간 남아서 내가 MBC 방송국에 간 줄 아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생명체인데.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들이 내 의도를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불확실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됐나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 의도를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여서 함께 성장하게 만들려면 이 소통의 여백을 크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 당신이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부모, 교사의 성장, 이것이 소통에 엄청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제가 그래서 교사분들, 제가 육지에서 주로 교사분들하고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특히 교사분들에게 이제 할 때는 뭐냐면 학교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교실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학교 교육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바깥 날씨가 아니라 부모가 교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느냐가 그날 기상도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두 가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는 귀여워요. 이 어린 생명체가 귀엽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앞에 새끼를 붙이고 뒤에 새끼를 붙여봐요. 어감이 180도 다를걸요? 새끼는 앞에 붙여서는 욕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말 안 듣는 이 생명체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일단 귀엽고 봐야 돼요. 아, 정말 그래요. 일단 귀엽고 봐야 돼요. 근데 귀여운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귀여움을,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느껴요. 아이들은 촉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가정에서 절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유미야, 너 엄마가 몇 번 말했니? 하지 마세요. 애들은 뭐라고요? 어머님이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당신 삶에 절실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에 뭐가 불안해서 유체 이탈해가지고 뭔가 투사하고 계시는 건지를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좀 부족하더라도요, 당신 삶의 진지함이 딱 거기에 느껴지면 애들은 허튼 짓을 하면서도 챙겨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불안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소통은 크게 세 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소통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자기 자신에게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만난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런 어떤 설레는 그런 관계 소통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참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과의 소통,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우리가 자녀나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아까 잠깐 보세요. 내 이야기를 내 아이가 자녀가 제대로 듣는 것을 원하면 그 부모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알아듣니? 애쓰지 마라. 이번 생에는 안 될 거야. 이번 생에 안 될 거라고. 그 잘 관찰해 보라고. 잘 관찰해 보라고. 아이들은 듣질 않아요. 아이들은 설교 듣지 않아요. 뭐라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은 마주보며 일어나는 부분은 아마 이 비중이 상당히 이렇게 작을 거다. 삶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의 소통은 마주보는 게 아닐 거다라는 이런 거, 그리고 언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일어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저 이제 30년째 대학에 있거든요. 이게 연구실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뚜렷해요. 저를 바꾸기가 무척 힘들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웬만하면 선생님의 생각을 바꿔요. 저 안 바뀌니까 자, 이해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너는 아빠가 교수니까 그래도 뭐 용돈 좀 줄 거 아니야? 그러니 그거는 참아야지 네가. 이런데요 친구들끼리. 제가 주문 외우는 게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관계를 좀 더 잘하려고. 현관문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녀든 아니면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든 우리가 뭔가 미성숙하게 보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에서 잠깐 보는 것 같이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나름 살아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 때와 그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너 엄마가 모를 줄 알아? 몰라요.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저 이렇게 여기 저기 우연히 결혼하신 분 계실 거예요. 어쩌다가 유시아 씨의 시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꾸지람이나 폭력이 선의의 폭력입니다. 이게 악의적인 폭력은 저항을 해도 괜찮은데, 너 엄마니까 해주는 얘기야, 선생님이니까 해주는 얘기. 이제 이게 분명히 다른 데서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푸는 건데, 이건 느낌이, 온 세포가 그걸 느꼈는데, 엄마니까. 이게 잘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그런 선의의 어떤 그 꾸지람이나 이런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항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변덕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만나는 거, 이것이 소통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그때 텔레비전에서 혹은 뉴스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서희초 사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이라고 한 게 이게 있잖아요. 고정불변하면 이전의 선행 경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매뉴얼을 잘 만들면 그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요,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가변적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식당 들어가셨을 때 기대하고 갔는데 반찬이나 어떤 그 주 메뉴가
기대에 어긋나지, 맞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거나. 근데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뭐 상당히 거기가 내가 대접받고 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음식과 관계없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러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매뉴얼로 접근해 나간다, 갈등 상황을. 이거에는 매뉴얼이 필요 없다는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오늘 제 얘기는 그 매뉴얼이 하고 있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래서 이 모든 갈등 상황은 어떻게 돼요?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니까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그 갈등을 접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능력 혹은 우리들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거고요. 한국에는요, 부모가 없어요. 전부 학부모예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난 세상이 부모고, 아이들이 일생 살아나가면서 그게 그 관계의 결이 곱든 거칠든 인위적으로 지울 수 없고 죽는 그 순간까지 껴안고 가야 되는 그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인데 어떻게 된 게 이 땅에는 부모가 없고 전부 학부모예요. 저는 서희초의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뭐였다면, 나는 자기 자녀를 부모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달리 표현하면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달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해요. 근데 이 역지사지가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얹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아니면 뜨개질을 하고 우리가 뭐 밴드를 만들어서 뭘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활을 하는데, 자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내 삶을 위한 노력을 할 때는 이 시선이 좁은 거를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하겠죠. 네. 시간이 없는데 웬만하면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넓히려고 책도 보고 영화도 찾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하더라도요, 제가 팔을 벌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노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제 요만큼인데, 근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조금만 더 뒤로 가버리면 요 똑같은 폭이 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이왕 그런 노력을 할 때 어디까지 노력을 해요? 이 지금 우리가 기후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기후위기. 이럴 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겠어요? 넘어서야. 그러니까 그거 틀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걸 세상을, 우주를 품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현실 세상인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자기의 삶에 세상과 우주를 품어버리면 아이들의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희초 사건이 이 학부모와 교사의 이런 어떤 갈등 이런 부분, 그건 기본값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가 돼 있냐면 삶을 위한 성찰, 삶을 위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 가지고 그냥 제한된 말 경험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뭐예요? 거칠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한국 사회가 학부모에서 부모로 성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도 온전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 덴마크가 지난 40년 동안 행복지수 1위예요. 거기가 대단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다넬세와 우다넬세라고 해서 그들도 전문성을 중요해요. 하지만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삶의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이 제도학교가 그 교육을 놓쳤던 거고,
그래서 내 삶을 위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됐는데 이 부모가 자기 성찰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이게 학부모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문제 가지고 스타일 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제 아이는요 삶의 철학이 뚜렷했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반대하는 건 틀림없다, 그 길로 가자라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애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고요, 자녀의 존재 이유는 부모 인간 만들라고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몇 차례 강렬한 기회를 줄 거예요. 지금 자녀가 어리해서 한국에는 대학이 세 대학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같은 S대학인 성공의 대학교가 존재한다는 걸 깨우쳐 줄 거예요. 그러면 부모 인간 만들라고. 자녀의 존재는 뭐라고요? 부모 성장시킨다. 근데 그게 교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도 교사 성장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덴마크하고 한국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게 DNA에 박혀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입시를 위한 지식정보 축적하는 학습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 요 차이점인 거죠. 우리가 능력에서 절대 안 밀려. 세계 어디에? 한국 사람들 능력에서 안 밀리고요, 순발력에서 안 밀리고요, 노력에서 안 밀려요. 그럼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이 자살률 세계 1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 덴마크 저 작은 나라 지난 40년 동안 행복지수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냥 공기처럼 익숙해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께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서희초의 문제는 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날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게 아니라 교사와 부모가 만났더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교사와 부모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집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말해줬을 때는 고마운 거죠. 또 교사는 또 부모가 이렇게 공유해주는 그런 정보가 또 내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얼마나 서로 고맙겠어요. 삶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삶을 희생시켜고라도 성적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함께 논의돼야 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그런 제2의 제 삶의 이런 부분이 중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육지로 그 설레는 바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부모에서 부모 시민으로 거듭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다 나가서 어떻게 돼요? 초연결되는 이 좁아진 세상 속에서 내가 제주에 살지만 세계 시민으로 내 부모가 살아갈 때, 세계 시민으로, 기후 시민으로 우리 선생님이 살아갈 때,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은 세상이 찾는, 이 세계가 찾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전문성에서 리더십을 찾지 않습니다.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정말 엄청난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 자연과 이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사회 속에서 정말 세상이 찾고 있는 리더십이 전문가일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걸 아까 제가 처음에 매력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서희초 사건의 부분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바꾸는 거,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희초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차원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덴마크에서 저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저 교육을 한국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저기는 모든 학부모들이 피하고 싶은 학교일 거예요. 근데 저 주제들이 뭐예요? 하나같이 삶의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저렇게 하고도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삶의 질에서도 행복 나라가 됐거든요.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출생 문제 아시죠?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육지에서는 어떠냐면 성교육 관련 교재를 없애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자 선생님은 불안해서 애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교사가 웬만한 소신 없이는 성교육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왜 못하느냐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학부모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 서희초의 저 어떤 사건이 이것이 전화유복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기처럼 익숙해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뭘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함께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나 교사는 요거는 빨리 확인해 주세요. 부모나 교사는 1번 자녀나 아이들의 삶의 에너지를 흡혈귀처럼 빨면서 자기 삶을 산다. 2번 아니다. 부모나 교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다. 2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초능력자 아니시잖아요. 초인 아니시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에너지 빨리면 그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결혼했다는 전자에서 오늘 안전할 거예요. 왜? 어머니가 오늘 이 방송에 방청객으로 했다. 이 교육발이 오늘 자정까지는 가겠죠? 근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받은 자극을 유지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변덕스러워지면 내일에는 안전을 보장 못하죠. 바깥에서 조금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갈 때 돌변해서 뭐라 그래요? 유미야, 너 어제부터 엄마가 지켜봤어. 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불안이 오면 그냥 그걸 그대로 투사하게 되고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에 하나가 서희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기분이란 단어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에너지를 말하는 기에 나눠질 뿐이에요. 에너지에 나눠진 상태가 좋다, 기분이 좋다. 에너지에 나눠진 상태가 나쁘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죠? 부모나 교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나눠주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자기 삶을 위한 그런 에너지를 보충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는 관계가 묘하게 힘들어. 그게 동창이든 뭐든. 한국사에서 차를 고를 때 그 저 차 구매 기본 조건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하차감. 승차감이 아니래잖아요. 동창회에 좀 늦게 가서 친구들이 모였을 때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 요게 차를 고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동창회를 가든 어딜 가든 묘하게 에너지 털리고 와요. 근데 그거를 자녀가 다 해줘야 돼요.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주려면 한국에서 번아웃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탈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번아웃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탈진이지 그 대체어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번아웃이 오는 주요 경로는 관계다.
그러니까 일의 과다함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땀에 흠뻑 젖어도 상쾌함을 느낀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 오는 핵심은 뭐예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다른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제주에서부터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그마한 일상의 소소한 만남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한국 사회 쉽지 않은 상황이 돼요. 저는 이것이 저출생 대책하고도 같이 맞물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부터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런 것들을 그런 큼직한 영향력을 지금 이렇게 망라해 놓은 거거든요.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금 저 선생님 핸드폰 스마트폰 쓰시죠? 근데 선생님이나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로 스마트폰을 쓰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지금 제주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포노사피엔스. 자, 부모나 교사는 호모사피엔스. 지금 현재 2024년 제주 지역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포노사피엔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또 선생님의 학생들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로 가지고 태어난 신인류.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존재가 현실이고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New Normal,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번역하면 New, 새롭다, Normal, 기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시대다. 새로운 일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뭐냐면 너 엄마가 해봐서 하는데 해본 게 문제가 된 시대가 됐다.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학창시절에 해보지 않은 그런 교육을 상상하려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걸어보지 않은 삶을 걸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용기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로 만나서 거기에 비극적인 사건이 서희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좀 호소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새로운 일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교육의 전문가도 지금 제가 뵙고 있는 여러분보다 단 한 발짝도 지금 세상을 선행한 사람이 세계 전문가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동일 선상에 섰을 뿐만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돕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선생님 처음 아이 안 왔을 때 그냥 감사하다는 기도만 나왔잖아. 근데 왜 대학 가지고 자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아이를 안 왔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얘기를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악기가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지 않은 교육을 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 제주의 학부모님들에게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가 돼서 학교를 참여할 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이 학부모 회의를 거기를 참석할 수도 있고 학교 운영회를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현유미 어머니,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지금 학부모에 3년째 해서 아는데요. 해본 게 문제가 됐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감수해야 돼요? 낯섦을, 외로움을, 두려움을. 근데 그거 혼자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접어볼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삶은 대나무와 같고 인간의 삶은 나침반과 같아서 여러분 그 저기 드라마나 뭐나 보다 보면 의학이나 뭐나 할 때 진동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다가 삐 하는 순간에 이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침반처럼 깨지고 깨우치면서 살아가는 거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곱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후진적인 생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시면서 삶을 중심에 놨을 때는 나도 함께 그 부분을 살아간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가 살아가는 비밀 언덕이 돼요.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병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저희를 되게 울고 웃기셨어요. 네, 반성의 시간을 한참 갔다가 또 빵 터지게 또 웃음을 주시면서 아, 너무나 알찬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학부모 말고 네,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같이 이 방송을 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방청객분들께 직접 한번 강연을 듣고 질문을 받아봤는데 이 소위 사랑의 매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예, 학교에서도 사실 예전에는 체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체벌은 전혀 없지만 예전에는 다 그걸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때리고 맞았는데 이게 사실 사랑의 매라는 것 자체가 좀 어감이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앞에 어떤 관용사를 붙이더라도 저는 매는 성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아주 가까운 이전에 그 뭐 서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매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 이제 했냐면 이제 훈장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겼고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 그래서 동의가 되느냐가 전제예요. 그럼 이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동의면 그러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그 회초리를 구해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보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회초리를 구해와요. 근데 그게 왜 지혜롭냐면 그 순간 그대로 그 매가 들어가면 그게 사랑의 매든 아니면 매질이 되든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스스로 그러면 그 회초리를 구해오라고 하는 동안에 이 감정이 이렇게 감정을 우리가 삭힐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매질이 안 되는 이런 지혜로움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된 세상 속에서 매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꼭 좀 가정이나 학교에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때리는 것이 뭐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예, 아이들은 이제 안 듣는 게 당연히 말을 안 듣는다고 매를 때린다고 그 아이가 말을 들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게 그래서... 매가 무서워서지 아 내가 정말 반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이가? 아까 꽃으로 때리지 마라라는 거는 저기 페레르 학교라고 하는 그 외국의 학교에 그래서 아주 그 모토로 삼는 그런 건데. 그대로 철학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담겨 있는 건데 서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선생이 계속 회초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이 다른 교육 철학과 세상에 관한 철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토로 세운 게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변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는 대화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여쭤볼까요, 선생님한테?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제 기술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는 기술이 해결해 나가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절대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아이들이 갖추고 나가야 그것이 이제 세상이 찾고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외국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면접이 몇 박 며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굴지의 외국의 회사들이 뭐가 이렇게 뭐 저 연결이 안 되나요? 뭐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들 졸업생 명부 그냥 순식간에 얻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박 며칠에 면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확인했어요. 1번 그 사람의 스펙이나 전문성 보려고 할까요? 아니면 2번 그 사람의 삶을 보려고 할까요? 삶. 그래서 이미 진즉 오래전부터 기계나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려고 면접이 몇 박 며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주의 어느 지역에서 혹은 서귀포에서 제주시에서 이렇게 저 입사 원서를 쓰잖아요. 면접을 저기 해외에서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초연결된 세상 속에서 전문성은 이제 기본으로 깔리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의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십을 갈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삶의 매력을 가져야 된다. 삶의 이야기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교양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이 된 시대가 됐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강연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가 이제 아이의 삶에서 처음 만나는 세상이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내 세상이고 근데 그 세상이 좀 매력적이면 우리 아이도 참 매력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텐데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되는 교육을 어른들이 해주려면 우리 삶이 좀 먼저 매력적으로 바뀌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 저 교수님과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사들과 이제 학생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들을 얘기는 뭐냐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이뻐? 선생님, 우리가 뭐가 이뻐요? 이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야기가 돼야 저는 저출생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당신은 이번 생을 사는 거다. 당신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당신 삶에 에너지가 설레게 되면 당신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신을 현실 세상으로 경험하는 그 아이들은 정말 희망찬 현실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삶의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권투를 빕니다.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